삼파공주님, 괜찮으십니까? 구하러 와주셨군요. 나 때문에... 전 괜찮습니다. 지체할 시간이 없으니 서두르세요. 천성 지하 감옥에 침입할 생각을 하다니, 따라서 나갈 생각을 마라! 곧 대사양이 오실 테니 그때까진 버텨야 해. 이곳은 내가 맡을 테니 청패를 데리고 떠나게. 놈들을 잡아라! 상백 대사형을 찾지 못했습니다. 죄송해요. 저 때문에... 잠깐, 상백의 기가 느껴지네. 상백, 다친 것은 아니죠? 옷에 피가... 괜찮소, 참파. 당신이 무사해서 다행이요. 그래, 고생이 많았네. 천파는 힘든 운명을 타고났어. 지금 이 평화는 오래가지 못할 걸세. 지금 배우는 초식은 다수의 적과 대치하게 되었을 때. 자, 뒤를 돌아보게. 필살기는 자네가 여태까지 배워왔던 무공들을 뛰어넘는 위력을 가진, 그야말로 일 앞에 있는 목각 인형을 공격해보게. 필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기본 공격을 통해 기력을 모아야 하네. 기력이 모두 모였군. 필살기를 기력이 모두 소진된 것이 느껴집니다. 필살기는 아무 때나 쓸 수 없으니 중요한 순간에 잘 활용하도록 하네. 잘했네. 그간 성실하게 노력해온 보람이 있군. 자네도 알다시피 무공은 그저 초식을 배웠다고 끝이 아니야. 완성에 이르도록 숙련해야만 진정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더욱 습득한 무공을 다시 한번 사용해보도록 하게.
근처에 오마무리들이 나타났어요. 이런. 사부님,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. 나 역시 자네 생각이 맞길 바라네만 만일의 경우도 대비해야 하네. 사부님, 오마무리가 또 나타났습니다. 다녀오게. 이쪽으로 와보세요. 바로 저기예요. 봐요, 제 말이 맞죠? 은행골 주변에 위험한 녀석들이 많긴 해도 이 근처까지 오진 않았었는데. 사부님께 새로 배운 무공도 있으니 모두 해치울 수 있죠? 제가 응원할게요. 전파 공주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처리하는 게 좋겠구나. 열어볼래? 여기서 여러 가지 자동 옵션을 제어할 수 있어. 자동 전투의 스킬 사용 빈도를 조정할 수 있으니 취향껏 선택하면 돼. 보이세요? 확실히 처음 보는 놈이구나. 당연하죠. 문제 없습니다. 대체 그런 오마뿔은 왜 모으는 거야? 분명 다 쓸 곳이 있다고요. 이놈들 어디 한번 덤벼보거라. 미치는 소리? 여기는 외지인들이 잘 드나들지 않는 곳인데 어찌. 길을 잃고 헤매던 중에. 일어나. 많이 다치셨어? 여기서 잠시 기다리십시오. 아, 네. 천파 공주님께서 말려둔 지혈초를 갖고 있을 거야.
말도 안 돼. 천파 공주님 등의 날개가? 괴소문의 여인이 천파 공주님... 아... 그, 당신 어찌 따라온 것이오? 분명 기다리라고 했는데... 아, 소엽,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. 저 여인은 아미파 제자 아닌가? 어찌 여기에 있단 말인가? 죄송합니다, 사부님. 그보다 천파 공주님께 큰일이... 일을 운명은 피해갈 수 없는 것인가? 네, 사부님. 목숨 걸고 천파 공주님을 지키겠습니다. 당장 내일이라도 떠날 채비를 하게. 갈 길이 먼데? 부족해. 새로운 무기가 필요하겠어. 직접 무기를 만들어보자. 이곳에서 제작할 아이템을 선택해봐. 상위 티어 아이템은 하위 아이템 새로 만들 무기를 선택해봐. 필요한 재료는 여기서 확인할 수 있어. 틈틈이 재료를 모아 너만의 특별한 무기를 만들어봐.